우리가 이제 총론 좀 전체 흐름이죠, 그죠? 이제 강론, 그죠? 이거 이제 개정과목. 이게 결국 이제 본론입니다. 예, 강론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죠? 결론은 없습니다. 총론과 강론에서 예, 끝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총론이라는 거는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순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순환 과정, 이제 거래. 거래가 발생해서 이 거래를 이제 장부에 기정하죠. 기장하고 이제 마지막 집계 표 이게 이제 결산 보고서입니다, 그죠? 요 과정이죠, 그죠? 그럼 이제 본론은 개정과목론이라 합니다. 이제 자산부터 개정과목이라는 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먼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바로 자산 얘기죠, 그죠? 자산,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자산. 우리가 이제 자산 하면은 자산이 뭐냐부터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산. 우리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게 이제 자산 하고 나면은 이제 부채. 부채하고 나면은 요 자본의 이제 분류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수익. 그리고 비용 이렇게 공부하겠죠, 그죠? 자산이다. 자산하면은 이리 생각하세요. 재산, 재산. 작대하는 꺼버리면 되죠, 그죠? 재산이다. 그럼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산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또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금 가지고 현금이 자산 맞죠, 그죠? 현금을 빌려줬다 받아야 되겠죠. 그 권리 이것도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현금, 그죠? 또 은행 예금, 또 주식 같은 게 있죠. 주식, 그죠? 상품, 팔기 위한 거, 뭐 건물 또는 토지, 또 기업에 보면은 뭐 특허권 이런 게 있죠. 뭐 권리금 등등, 그죠? 이게 기업의 소유 재산입니다. 아시겠죠? 소유 재산. 그럼 이제 지금 내걸 남한테 빌려줬다, 그죠? 권리, 돈 빌려줬다, 잠깐 빌려준 거죠.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팔았습니다. 돈안 받았다. 받았으면 현금이죠, 그죠? 안 받았으면 뭐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아니, 돈안 받았죠. 이것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받을 어음. 우리는 상품이 아닌 이런 뭐 주식이나 건물, 토지를 팔고 안 받았을 때 이게 미수금이라 이런 계정을 써줍니다. 미수금 계정 이렇게. 뭐 등등. 그죠? 이런 계정들. 또뭐 계약금을 미리 줬다. 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계정. 이걸 우리가 받을 권리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이런 계정을 묶어서 우리가 자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이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자산. 그리고 부채는 뭐냐? 부채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죠? 요거의 반대말이죠. 그죠? 부채라는 거는, 요 부채라는 거는 빚을 말한다. 그죠? 빚. 즉, 갚아야 할 권리가 아니고 뭐죠? 의무죠. 채무죠. 의무를 말한다, 그죠? 그럼 요거 반대겠지, 뭐. 그죠? 반대. 대역은 반대 뭘까요? 돈 빌려줬다. 반대가 뭐죠? 빌려왔다. 그걸 뭐랍니까? 그렇죠. 차입금. 요 계정, 외상 매출금 반대는 뭘까요? 외상 매입금. 아셨죠?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는 뭘까요? 직업 어음.
이런 거 이제 몇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우리가 나중에는 매출 채권이라 하기도 하고, 요걸 묶어서 매입 채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 반대는 뭘까요? 미수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줬다. 뭐죠? 미지급금. 요거 반대 뭘까요? 선수금.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산과 부채는 아시겠죠? 그 자산 부채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산과 부채.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내이 재산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이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자산. 요거 반대가 부채다. 그이 자산과 부채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계정이 나왔을 때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리 앞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에 뭐 성급 비용 자산, 선수 수익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셨죠? 예. 그럼 자본은 뭐냐? 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아셨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자본이다. 그죠? 그 자본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자산이다. 결국은 이 자본이라는 거는 내 돈이죠. 자기 자본. 그래서 소유주 몫이다. 소유주 지분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몫. 요거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라 하죠. 그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우리 자본장에 가면은 뭐 자본의 기본적인 분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류. 아시죠? 분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이 뭐냐? 수익이라는 거, 요것 두개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요것 두 개. 여기서는 자산 부채 구분하시고, 여기서는 수익 비용. 아시겠죠? 수익이 뭘까요?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요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아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가시면은 뭐 기업 많죠? 그죠? 뭐 소규모부터 해서, 그죠? 뭐 소규모, 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죠? 그죠? 뭐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죠? 이런 SK라든지 대기업도 있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개인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업들이 있죠. 기업, 그죠? 기업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업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죠.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은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기업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뭐 대표적인 게 뭐죠? 백화점, 뭐 마트. 많죠? 판매회사, 그죠? 뭐 슈퍼마켓. 파는 회사. 또 뭐가 있을까요? 만드는 회사 있죠, 그죠? 제조회사.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있을 겁니다. 공장. 제조공장.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는 하지 않지만은, 이거 뭐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있죠? 용역회사, 용역기업, 회사. 그죠?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있을 거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용역. 물건 이제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죠? 이건 뭐, 그룹 있죠? 이런 회사, 뭐, 대표적으로 건설회사, 은행, 또는 뭐, 보험회사, 용역회사, 서비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회계에서는 크게 기업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줍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 만드는 회사, 용역 제공하는 회사 해서 이 판매하는 회사의 회계를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회계 원리죠. 그죠? 회계 원리, 재무회계, 회계학이라 하고. 요 제조회사와 관련된 회계를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 이랍니다. 줄여서 이제 원가 회계를 할게요. 요 용역회사 회계는 여기에 포함해 버립니다. 재무회계에다가 요거는 여기다 포함해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회계학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그 원리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죠. 그죠? 회계 원리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 결과적으로 회계학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요 부분에 해서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포함해 버렸으니까.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80%, 여기에 20%가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80%, 여기에서 20%.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분 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로 뭐죠? 판매회사 위주죠. 물건을 파는 거. 만드는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할 거니까. 이런 요 부분입니다. 판매하는 회사. 그럼 물건을 판다, 그죠? 판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사와서 파는 거죠, 그죠? 물건을 사왔다. 사와서 물건을 판다. 팔았다 이겁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이게 얼마 생겼습니까? 50원 생겼죠. 그죠? 이때 수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익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수익. 이걸 뭐라 하죠? 비용이라 합니다. 이걸 뭐라 하죠? 이익이라 하죠. 그죠? 순수한 이익. 수익, 비용, 이익. 150원, 100원. 이걸 우리가 매출, 매입, 매출이죠. 그죠? 이걸 매입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출, 원가, 이렇게. 요, 원가. 이 원가잖아. 그죠? 원가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 팔았으니까. 요 말을 많이 쓰죠. 매출, 원가 해서 원가. 그러면은 수익의 대표는 뭐죠? 매출액입니다. 그 재무액에서는 이게 판매니까. 그죠? 따라서 매출액, 이 판매액, 이게 수익의 대표. 요게 뭐죠? 비용의 대표. 아, 매출원가. 이게 이제 대표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수익하면 매출액입니다. 그 매출액에서 매수가 뺀 걸 뭐라 한다? 이익. 아시겠죠? 그죠? 이익이다. 이게 이제 뭐 대부분 차지하죠. 그죠? 그 외에, 이거 외에 이제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수입이자 이런 말 쓰죠. 그죠? 수입이자 하는데 이걸 회계에서는 통일해서 이자 수익이라 요래 표현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그럼 직업이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자 비용이라 이랍니다. 약간 다르죠. 그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는 직업이자 수입이자 이라지만은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요래 표현합니다. 예, 뭐 이래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 요걸 많이 쓰니까 이제 요런 거는 좀 몇 번 읽어보세요.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배당금 받았다. 그럼 배당금 또 뭐가 될까요? 수익.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죠? 배당금 수익. 이런 계정들이 수익 계정입니다. 그럼 비용 계정은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이제 기타 수익이죠. 그죠? 여기 이제 핵심 수익이고 요거는 기타 등등. 요게 핵심 비용이고 기타. 우리가 물건을 사 와서 팔 때 그게 종업원들 월급 줘야 되겠죠. 그죠? 급여 또는 급료. 그죠? 급료, 급여 뭐 같은 말입니다. 또 잡비 들어가죠. 여러 가지. 그죠? 비용 들어가겠죠. 잡비 사무실 집세 들어가죠. 임차료, 임차료 같은 거. 그죠? 또는 또 뭐 기타 볼펜 이런 소모품 비도 들어갈 겁니다.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비 들어가죠. 그죠? 광고비 또는 광고 선전비 등등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 아시겠죠? 그죠? 그 수익과 비용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산과 부채익을 구분하셔야 돼요. 꼭 회계를 하시면서 자산과 부채는 이거는 꼭 금방 지금 보면은 뭐 별거 아니죠, 그죠? 금방 안 해도 이게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하여튼 또 헷갈리겠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게 막 되게 헷갈린다. 자산을 하면 돼요. 왜? 자산이 훨씬 많잖아. 그죠? 이런 거 모두 자산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받을 권리가 있는 거는 자산이고, 갚아야 할 부채, 빚, 의무가 있는 거는 부채다. 그 이거 수수료와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이거 외에 계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 보시면 그 앞쪽에 우리 계정 과목 제가 쭉 이제 설명해 놨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지난 시간 우리 회계 수능 과정 하시면서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어디나 하면은 48쪽, 49쪽, 뭐 50을 보시면은 계정 과목들이 그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 보시고 앞으로 계정 과목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올 때마다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 또는 수익이다, 비용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익에 대해서 그죠? 이런 계정 과목이죠. 그죠?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에 이해하셨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게 뭐죠? 예, 이걸 합니다. 이게 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죠. 그죠? 현금에 대해서 또 예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 하나하나 주식에 대해서 상품, 건물, 토지, 이런 특허권, 또 이런 권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또 부채에 대한 거,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 계정들, 그리고 비용 계정들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립니다.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회계 원리 과정입니다. 계정 과목으로 합니다. 하나하나. 그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도 보면은 기본 안에 본문이 있고 끝에 막 부록이 있잖아. 그죠? 그처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보태기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결산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 상태표. 수익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죠? 손익 계산서. 이런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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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변동표. 요계정, 현금 흐름표. 다시, 이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 요거는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아시겠죠? 재무제표에 어떤 거, 뭐, 표시 방법 같은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회계 변경. 우리가, 하다가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가상가를 하는데 증액법을 하다가 감가상가를 계산할 때 이걸 정률법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 회계 변경에 그 변경 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하다가 오류가 생겼다 그죠? 오류. 오류가 생겨서면 수정해야 되겠죠? 오류 수정 부분.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이게 바로 결산 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에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뭐 유동비율 이런 분석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이제 끝났죠, 그죠?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라는 거는 이런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을 때 이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원가. 그 원가를 알아본다는 거는 이 분필 지우개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말이죠, 그죠? 경비, 기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비에 들어가죠. 또 사람 손을 거쳐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또 이런 집세가 들어가고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들어가겠죠. 기타 경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세 가지를 집계해 보는 겁니다. 원가 계산이라는 겁니다. 원가, 요거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방법. 원가 해계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80% 가출된다 그랬습니다. 원가 해계에서 몇 프로? 20%.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32문제, 8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8문제니까 이거 원가 해결은 나는 막 포기하겠다.
그럼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걸 포기하면 20점을 그래서 포기하게 되니까 다 맞아야 80점입니다. 이게 다 맞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절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그 8문제지만은 범위가 또 적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보다 그죠? 더 참, 이 점수 따기가 오히려 또 편하죠.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가 쪽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 출제된다 하는 거 아시고. 그 여기에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보면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나왔었는데, 계산과 이론의 비율은 60%대 40%였는데, 작년과 올해, 작년 시험과 금년 시험은 계산 문제가 30문제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가 10문제 나왔고. 그럼 75%대 25% 비율입니다. 계산 문제가 월등히 많이 나왔죠. 그죠? 30문제가 나왔죠. 그 30문제 나왔다는 거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못 봅니다. 그죠? 계산기로 이렇게 뚫어 보셔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항상 계산기를 옆에 지참하셔야 됩니다.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지참하셔서 제가 계산 문제 풀때 여러분들도 같이 푸시면 돼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습하는 겁니다. 따로, 물론 수업 시간에 눈으로 보시고 또 따로 보면 그만큼 또 시간이 또, 그죠?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로 계산 문제 바로 푸세요. 같이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니까. 요 정도 비율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50%가 적어도 50%입니다. 이상 자산에서. 그럼 부채자본 수익 비용, 이런 기타, 여기에서 30%, 요거 20%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산에서 50%. 아시겠죠? 여기서 50% 나옵니다. 부채자본 수입비용 이 회계변경 오류수준 재무제표 이 안에서 30% 그리고 원가에서 20%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자산이 제일 비중을 많습니다.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자산을 공부할 부분 이 부분이다 하는 거 아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이해하셨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자산에서는 이제 이런 거 알아봅니다,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소재 알아보는데, 자, 이걸 이제 자산, 요 현금 들어가기 전에, 그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재를 한번 보세요. 113쪽입니다. 113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그 113페이지에 114쪽에 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겠고, 바로 제가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요 현금, 예금, 주식 이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요것은 하는데 이게 이제 50% 그랬으면 여기서 50% 시험에 예, 현금부터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자산에서는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현예주, 이름, 성이 현씨고, 이름이 예주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죠? 현예주, 외상권, 기타. 요리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현예주, 외상권. 현예주, 외상권. 아시겠죠? 그럼 현이 뭘까요? 현금, 얘는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럼 이게 다 들어있죠. 그죠?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제가 외상 그랬습니다. 이게 외상입니다. 쉽게만 묶어서. 외상. 아시겠죠? 하여튼 돈 빌리죠. 외상. 묶어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예상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품 나와 있죠. 이거 묶어서 건물, 이런 거 특허권,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다. 현예주 외상권 아시겠죠? 현예주 외상권 기타 한번더 시작 현예주 외상권 그럼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고 외상 부분 상품 건물 알아보고 남아 요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번 시간에 그럼 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 하나씩 알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금. 현금은 뭘 알아볼 거냐? 현금. 자, 보세요. 우리가 현금 모를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현금 모를 분 아무도 없는데 기업에서는 현금도 있지만 수표도 있죠. 그죠? 수표 같은 거. 수표는 어떻게 할 거냐? 또이 계정감을 또 수표 이런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면은 수표는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가면은 바로 현금을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수표 같은 거는 이래 현금으로 포함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또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이런 음 같은 거나 또는 뭐 채권이라든가 또는 은행 예금 있죠. 그죠?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라 이랍니다. 3개월 내 현금화 할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거는 따로 계정 안 만들어주고 그냥 여기다 포함해 버립니다. 여기다가. 아시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묶어서 뭘 하나 이라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아시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처음 시작하시면은 공부라는 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과목을 처음 시작하시면은 좀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죠? 그죠? 예, 처음 듣는 용어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반복. 아시겠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원리 공부도 하지만은 민법도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죠? 시설 개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용어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안 듣, 안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용어들은 자꾸 좀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 우리 장부에다가 요래 현금만 하지 말고 요래 같이 요래 해서 재무제표에다가 결산 보고서에 대해 나타낼 때 요래 나타내자 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무슨죠? 국제회계 규제입니다. 전 세계 약 150개국 나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똑같이 요 계정 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자. 요렇게 정해놨죠. 그죠? 그게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시겠죠? 요걸 말한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아, 현금하고 비슷한 걸 묶어놨구나. 그래서 요래 표시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그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현금 및 현금자산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현금 및 현금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첫째 돈, 통화. 이건 돈을 말합니다. 통화, 주화나 지폐. 두 번째는 수표 같은 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화 대용 정권이다. 이해되죠, 그죠? 통화,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권. 그리고 세 번째는 예금 중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죠? 당좌 예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면은 전부 통장 하나씩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보통 예금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은행에 가면 돈 찾아올 수 있죠, 그죠? 요거는 특징이 뭐죠? 수표를 사용합니다. 당좌 예금은 요거는 통장 대신에 수표를 사용하죠. 그죠? 수표. 예. 그 당좌 예금은 수표 사용하는 예금을 말한다. 그죠? 예.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죠. 이거는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는 자산. 이런 거 이제 저는 과거에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말 용을 바꿔죠. 현금성 자산. 여기까지를 묶어서 요 계정에다가 넣어주자. 현금에서는 요거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통화는 돈이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게 뭐,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 있는지요? 현금 대신에 사용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표는 뭐 대표적인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런 수표를 말한다. 공통이 수표죠. 그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런 거. 수표. 환. 우편한 우체국에서 해야죠. 환. 전신은. 요즘도 조금 씁니다만은, 사용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죠. 그죠? 환. 옛날에 왜 보면은 우리가 돈 송금할 때 우체국 가서 돈 이래 돈을 주면 환으로 이래 끊어줍니다. 그걸 갖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기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우체국 가면 돈 찾아왔죠. 그죠? 그런 환인데 우리나라는 그래 사용 많이 안 하지 않지만은 알겠죠?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 기조입니다. 아셨죠? 국제.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 국제 기조입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내셔널이죠. 그죠?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여기 회계. 리포팅, 스탠다드, IFRS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앞에 K 나오면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IFRS다. 요거 뭐 생략하면 IFRS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100개국 이상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죠? 공통. 왜?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통일성이죠. 세계, 글로벌식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죠. 미국이나, 그죠?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 후진국 있죠. 그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죠? 이런 나라들이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나라 별로 사용 안 한다. 안 하더라도, 그 나라는 사용하니까, 공통적이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또 뭐냐? 만기가 된 어음이나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공채나 사채 이자, 만기되었으니까 현금 찾아올 수 있잖아. 그죠? 만기되었으니까. 이런 거. 수표환 만기. 아시겠죠? 수표환 만기. 아, 이걸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받을 수 있죠. 그죠? 배당금, 영수증, 이런 거.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배당금 영수증. 뭐그 외에 뭐 국고송금 통해서 뭐 등등 있는데 그뭐 기타 등등이고 요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요게 우리 말하면 통화 대용 증권이다. 자, 이거 보세요. 뭐 이거는 뭐 설명이 더 필요 없겠죠. 그죠? 요거. 현금성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냐? 그죠? 요거는 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산일이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 아시겠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요런 거는 우리가 현금에 포함하자 이겁니다. 요렇게 포함할 수 있는 거. 그죠? 7월도 상일 만기가 도래하는, 그죠? 예, 뭐, 우선주라든지, 상환 우선주라든지, 환매체라든지, 우선 주식을 말합니다. 환매체 하면 환매, 되돌려 살수 있는 채권, 환매 채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취득했다 다시 팔수 있는 거, 환매 채권. 그리고 기타, 그죠? 환매체라든지 기타 예금 같은, 등등, 이렇게 하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취득일로 이게 주식을 말합니다. 채권, 예금 같은 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만기가 도래한.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현금성 자산 포함해서. 자, 요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수표지만은, 수표는 현금이지만은, 제외되는 수표 있다, 그죠? 부도 수표.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겠죠, 그죠? 부도 났는데 이걸 현금이 포함하면 안 되겠지, 그죠? 부도 수표는 제외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선수표를 하기도 하네. 요거 두 개는 제외한다.
선일자 수표. 먼저 선자죠, 그죠? 일자, 날짜. 날짜를 미리 적는 거. 즉 말해서 무슨 날짜보다 앞서서 발행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죠? 오늘 샀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샀습니다. 그죠? 오늘 날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9월 뭐 8일이라도 할까요? 오늘인데 오늘 물건을 샀으면 수표 발행일이 이날 돼야 되죠. 그런데 발행을 8월 30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행 날짜를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 미리 이제 수표 받는 사람도 이야기하겠죠, 그죠? 내가 수표를 오늘 내 끊어주지만은 지금 현재 은행에 내 당구 없다. 요날 입금할 테니까 요날 돈 찾아가라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그럼 이 날이 결국은 취급일이죠. 만기가 정해져 있죠. 요날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외상이죠,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 날짜 주겠다는 취급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성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음과 같은 걸 봅니다. 음. 그래서 요런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은 받으러 요거는 취급하면은 취급음으로 처리합니다. 음으로 처리하는 거지 현금이 아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아시면은 우리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딱 정리 끝나버리죠, 그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에는 크게 네 가지다, 그죠? 시작. 통화,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인데, 통화대용 증권에 들어가는 것은 수표, 환, 전신환, 우편환, 만기된 어미나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등등.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우선주라든지 환매채, 예금 등등. 그죠? 이런 거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을 처리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현금에서는 핵심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